네,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98회 실기 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1년도가 한 회계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당기를 21년도라고 일단 모든 문제에 적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장산문구라는 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똑같죠? 보여주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가서 잘못된 거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열어서 회사 등록 메뉴를 여시면 한개 회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의 회사만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자, 첫 번째 확인할 거는 사업자 번호가 빨간색이면 반드시 이건 틀렸다는 뜻인 거예요. 틀렸네요. 바꿀게요. 62314-01167.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대표자의 이름부터 해서 김문기. 그 다음 아래쪽에 주소지. 해운대구. 해운대로, 아, 근데 주소지가 조금 틀렸네요. 바꿀게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까지 맞고, 해운대로 1138 밑으로 내려가서 106호 송정동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업태랑 종목이 맞는가 봅시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아, 종목이 또 틀렸습니다. 문구 및 잡화. 자, 대부분 3개 정도가 잘못 입력되어 있고, 마지막이 이제 해운대 세무서장인데, 해운대 세무서장. 맞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수정사항 3개 잘 수정하셨어요. 패스. 끝났죠, 벌써?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전년도 재무상태표 보고 틀린 거 수정하래요. 전년도는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재무상태표를 조금만 제가 줄일게요. 네, 됐어.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닫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열어서 이쪽부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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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부터 같이 보죠. 아이고, 갑자기, 자, 요렇게 해놓고 현금부터 현금 3000, 당좌예금 1500, 아이고, 보통예금 틀렸네요. 1000만 원, 유상매출금 2500, 외상 매출 금액 충당금 30, 800, 8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600만 원, 건물 3500, 건물의 누계액이 빠졌네요. 자, 건물이 200이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차량 운반구 700, 누계액은 250, 770, 합계 금액 16492만 원. 맞습니다. 16492만 원.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부채 쪽 볼까요? 외상매입금 2000, 지급어음은 800 아니고 1100, 지급어음 수정, 미지급금 800, 2200, 3000, 7392만 원, 164920, 딱딱 맞네요. 됐어요. 끝. 저장 따로 없죠? 그냥 바로 나가시면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자, 이렇게 속도 내서 푸시면 돼요. 자, 문제 3번.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외사 단기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별 금액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이렇게 좀 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열어놓고. 단기대여금에 커서 놓으시고, 오른쪽 볼게요. 석동상에 150, 충남상에 500. 남서 상사가 김형 상사로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럼 F에 눌러가지고요. 거래처를 바꾸시고, 남서 상사로 바꾸시고, 350. 거래처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가서 단기차익금. 단기차익금 커서 오른쪽 넘어가서 영광상사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100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10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하나은행 200 맞고요. 기업은행 1000만 원 맞네요. 됐어요. 두 개만 수정하시면 되는 문제. 됐습니다. 닫고요. 세 번째 문제. 시티공업과 조 1억 전공을 거래처 등록에다가 추가하래요. 주소지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생략하고 직접 입력을 해버리래요. 자, 거래처 등록. 이번에 거래처를 두 개를 등록하는 거네요. 치사해라. 거래처 등록. 자, 맨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서를 조금 제가 줄이고, 이렇게 놓고 옮겨야 되겠네요. 자, 맨 마지막에 커서 놓으시고, 3100번. 시티공업 주식회사. 자, 지금 보니까 매입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거래처 유형 매입 보이시죠? 그럼 매입으로 걸고 오른쪽 넘어와서 이제 옮길게요.
사업자번호 12658150039. 대표자 이름 이보람. 도매고 금속 광물이고요. 주소지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94 교문동. 자, 이렇게 하나 넣고 두 번째 회사 조일억 전공 4210번. 다시 왼쪽 하단 부분 넘어와서 4210번 하나 넣으시고 조일억 전공 주한 다음에 이번에는 거래 유형이 매출입니다. 그럼 매출로 거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나머지 주어진 정보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은 여러분이 하시고 다 입력했다고 하고 나올게요. 입력하세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점. 자, 이제 끝났죠?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일반 점표에 분개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자, 분개해서 입력하는 거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열어놓고 답을 몰라도 날짜는 찍어놓을 수 있죠? 7월 2일. 여기까지 할수 있잖아. 그쵸? 해놓고 쫙 눌러놓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봅시다. 자,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핑크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에 100만 원이 당좌 예입됐대요. 쉬운 거부터 하세요. 당좌 예금이 110만 원이 들어왔대. 자, 이거 몇번 했는데.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거 들어오면 이거 외상 매출금 쓰는 거 아니죠? 전년도에 이미 외상 매출금 죽여놨죠? 우리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 당기에 들어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대손 충당금이 증가되도록 한다. 차변에 당좌 예금 10. 대변에, 자, 요때, 대손 충당금, 이렇게 조회를 하면, 충당금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충당금 썼는지 기억나시죠? 외상 매출금에 충당금 쓰라고 지문 준 거예요. 109번 코드, 반드시 코드 확인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개는 외우셔야 돼. 정말 많이 많이 나와요. 주구장창 나올 거야, 아마. 첫 번째 문제는 요렇게. 자, 두 번째 문제. 날짜를 일단 바꿔놓고 갈게요. 날짜를 잘못 넣으면, 답이고 자시고 상관없어요. 모두 다 빵점 처리예요. 그날의 분개가 있어야 돼요. 자, 7월 24일자 문제. 당점은 나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 운반구가 취득은 700이고 누계액은 250인데 500만 원에 매각을 했고요. 돈은 일주일 뒤에 받기로 했대요. 자, 이거 분개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이쪽에다 갈게요. 차량 운반구 보유하고 있던 거 매각했죠? 그러면 취득 원가 죽이고 누계액도 같이 반제. 일주일 뒤에 받기로 했으면 결국은 미수금이죠.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 이외의 채권이니까. 자, 그럼 보시면 700인데 250이면은 현재 잔존가액이 450이었단 뜻이에요. 근데 걔를 500에 매각한대. 그러면 50만 원 이득 보는 거니까 대차상 550만 원의 이득이 대변에 자동으로 뜨게 되죠.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입력을 해볼게요. 어느 쪽을 먼저 입력하느냐는 상관없는데요. 저 같으면 차량 운반구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얘를 먼저 넣을 거예요. 그러면 누계 코드가 보일 거예요. 자, 해볼게요. 대변부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저 내변에 차량 운반구를 먼저 반제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얘를 그다음 넣으려고요. 차대 차대 대차 대차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분개만 맞으면 돼요. 자, 차량 운반구의 누계액은 무엇으로 조회해요? 209번이겠죠.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 다음 코드. 자, 단, 금액이 자동으로 700이 걸린다는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금액을 어차피 우리는 수정할 거니까. 자, 그리고 차변에다가 미수금 연결할게요. 자, 미수금은 누구에게 받을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500으로 바꿔주면 대변의 마지막.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이제 50이 딱 뜨는 게 맞죠? 50만 원만 남겨놓고 우리가 분개한 거니까. 저 차량 운반구나 누계, 외상 매출금이나 대손 충당금 요런 거 분개할 때는 그 전에 계정 과목을 먼저 해야 그 다음 계정 과목은 조회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입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코드는 몰라서 조회하는 거지 알면 그냥 손으로 넣는 게 빠르고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자, 7월 24일자 이렇게 해봤고요. 7월 25일자 볼까요? 기업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2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서 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이거 바로 넣어볼게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온 거죠. 왜 들어왔죠? 2년 뒤에 갚을게. 그러면 빌린 거니까 뭐예요? 차입금인데 2년 뒤라 그랬으니까 장기 차입금을 거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틀릴 수 있는 범위.
장기차입금을 넣자마자 금액이 떴어. 그러면 대차가 맞았어. 분기 잘했어요? 틀렸어요. 장기차입금은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은행 안 내면 말짱 도루묵이다. 정말 거래처가 중요합니다. 하시고 하나하나 보면서 엔터를 치고 가는 게 좋아요. 한국은행 코드 걸어주셔야 돼. 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 보통 예금은 안 걸어도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해요. 불안하면 걸어요. 걸든 안 걸든 보통 예금에는 거래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채점으로 대상에 이렇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걸어도 그만 안 걸어도 그만. 근데 장기차입금에는 반드시 걸어야 돼. 그게 정답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8월 5일이고 날짜 바꿔놓고 문제를 볼까요? 영업사원 김진희 씨가 7월 달에 급여가 받아가나 봐.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대. 자, 급여는 180, 공제하는 금액은 25만 2천 원. 자, 그럼 이거 분기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변에 급여 잡고요. 이 금액 전에. 그리고 다안 주죠? 원천 징수하는 예수금, 세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계 금액이 25만 2천 원. 나머지 15482 보통 예금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자, 메뉴를 8월 5일자로 딱 걸어놓고요. 차변에 이제 급여가 801번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입력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몇 개는 입력을 하시면서 외워지게 돼. 어느 순간. 나도 외워지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계정 과목들은 외워져요. 외워졌다는 얘기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왜냐면 계정 과목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금은 25만 2천 원이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하지 않고 1548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 25만 2천. 잘했구나. 나한테 박수. 됐어요. 아, 됐습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네요. 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뭐 뒤에 가면은 뭐 회계 세무가 끝도 없는데 전산회계 2급은 가장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아주 자세하게 물어봐서 또 이것도 또 문제 푸는 맛이 있어요. 자, 5월 28일자 사업장 이전을 위해서 세진 상사랑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대요. 뭐 문제 읽을 거 있어요? 보통 예금 나갔죠. 계약금 나가면 뭐 나가지면 돼요? 선급금. 거래처 걸어야 되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내 금액을 좀 볼게요. 얼마를 지불했는지 봅시다. 얼마를 지불했대요, 계약금? 여기 보세요. 100만 원 지급한 거죠? 100만 원 지급한 거예요, 지금. 요거 보시고 이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세진 상사 거래처 걸어 주시고. 100만 원 줬구나. 나머지 잔금을 언제 주느냐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는 8월 28일 날 계약하는 시점에 계약금을 먼저 준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8월 28일자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걸어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8회 기출문제 어렵지 않네요. 그쵸? 여러분 하실만 하죠? 자, 9월 8일자 영업부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은하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금액은? 합계를 보시면 돼요. 11만 원. 우리 사실은 뭐 나중에 실무적으로 가면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 이거를 매입세 공제받냐 안 받냐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전산회계 2급은 그런 거안 따집니다. 그냥 11만 원. 날짜는 9월 8일. 봉용생 비죠? 아이고 이거. 봉용생 비잖아요. 그쵸? 11만 원. 대변에. 카드 결제인데 상품 아니면 뭐다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사를 걸어줘야죠. 자, 카드사는 국민카드네요. 여기 지금 여기 국민카드 여기 보이시죠? 국민카드. 국민카드로 11만 원. 영수증을 확인할 때 토탈 금액을 보셔야 돼요.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합계. 결제된 금액은 결국은 얘가 되겠죠. 나중에 이게 이제 부가세가 10% 매입세 공제 여부는 나중에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시험에서 여러분이 뭐좀더 높은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얘가 고려가 돼야 될 숫자이고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7번 9월 12일자.
문제. 영업부사원 최영업으로부터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출장 시 지급받은 20만 원. 그리고 지급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었대요. 거래처 입력은 안 했대. 출장 비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출장비 사용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다 더하면은 지금 21만 원인데 20만 원 가져갔었대요. 가지급금으로. 정말 가져갔었는지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시간표를 띄워요.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리고 가지급금을 찾아. 어떻게 찾았네. 가지급금에 커서 놓고 더블 클릭해서 최영업에게 20만 원 가져갔던 거 있었네요. 그쵸? 얘는 12월 달 거고 이거는 우리랑 관계없고. 봤어요, 지금. 자, 20만 원 거래처는 입력을 안한 상태고요. 됐어요. 확인했으니까 이제 분기해 볼게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반제하는 거죠. 거래처 입력은 안 했고요. 자, 20만 원 가져갔던 거 차변에 정산하는데 출장 갔을 때 사용한 모든 비용은 다 무슨 이름을 처리해요? 여비교통비 처리하죠. 근데 20보다 더 썼죠, 지금. 21만 원. 그래서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추가로. 현금이 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거죠. 가지급금 20 반제. 근데 21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 현금이 만 원이 더 추가로 나가는 회계 처리를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한 방에. 자, 8번 마지막 일반 존폐 문제입니다. 11월 16일자. 당사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한진 퀵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퀵으로 보냈대요. 아, 상품을 팔았고 상품 팔면서 퀵 비용이 나갔네요. 상품 운송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거 받았대요. 영수증 25,000원. 여러분, 상품 팔면서 운반비 내는 거는 일반적인 운반비죠. 지금 우리는 매입자가 아닌 거예요. 그쵸? 운반비로 판관비 운반비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판관비 운반비 금액은 25,000원. 자, 보시고 대변에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뭐 간단한 분기입니다. 출금 전피 하셔도 되고요. 차대변에 회계 처리를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문제 5번으로 가는데 문제 5번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전표 중에 틀린 거 찾아가지고 수정하기 이런 거죠. 날짜를 먼저 찍어요. 찍어놓고 봐요. 현금이 차변에 걸려 있고 대변에 선수금이 걸려 있어요. 그럼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건가 보죠? 회계 처리가.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 거래처 제송 문구로부터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당좌 수표를 받은 회계 처리는 근데 실제로는 이거 아니란 얘기지? 실제로는 제송 문구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제송 문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회수가 되었었다는 걸 오늘 알았대요. 그러면 당좌 수표를 제송이 발행한 걸 받은 건 현금으로 처리하는 건 틀린 거 아니죠? 다시 대변의 선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된 것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얘를 선수금으로 처리한 것 그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럼 바꿀 거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으로 바꾸면 되죠. 다른 거는 손대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이. 아, 뭐 전표 수정하는 거 괜찮습니다. 틀리지만 않고 그 전에 분괴를 잘 확인하는 것만 여러분이 잘 다듬어 나가시면 돼요. 자, 11월 29일자 날짜를 열었어요.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본적인 지출로 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떨었대요. 아, 그래서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했네요. 근데 여러분,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는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 자본적인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거죠? 그러면 계정 과목을 뭘로 거셔야 돼?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나 근데 주의사항은 152번의 완성 건물은 우리가 쓰는 유형 자산이 아닌 거야. 152번은 건물을 지어서 팔아먹는 기업이 재고자산처럼 쓰는 계정 과목이고요. 우리는 두 글자를 쓰셔야 돼. 그냥 건물. 이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202번의 건물을 쓰시는 거예요. 어메메. 건물. 이렇게. 됐죠? 자본적인 지출과 수익적인 지출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짝짝짝짝 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으로 가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자, 문제 6번은 결산하는 문제고, 결산 문제는 하여간 날짜가 언제나 12월 31일자로 하는 거야. 자, 12월 31일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문제 4개 중에 저는 먼저 뭘 쏙가내냐면 내가 직접 붕괴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되는 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수동으로 해야 돼. 얘도 그래. 근데 얘는 손대지 않고 풀수 있어. 이거는 틀리면 이상한 거야. 요거 틀리면 나 바보예요. 두 개는 자동으로 돌릴 거야. 무조건. 저는. 뭐하러 이 기능이 있는데 손으로 주구장창 붕괴를 합니까? 자, 두 개만 수동으로 붕괴를 해야 되겠어요. 자, 볼게요. 우리은행의 장기차입금에 대한 12월에 그한 달에 이자 12만 원은 내년에 지급할 건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요거 결산하래요. 뭐하란 얘기예요? 돈 빌리고 이자가 12월에 이자이긴 해. 그러면은 돈 빌리고 이자 나가는 건 이자 비용이죠. 비용 알려준 거야. 이자 비용 잡아. 근데 지급은 오늘 하는 건 아니야. 내년에 할 건데 이거 올해 이자이긴 해. 그럼 이거 뭐 잡아야 돼? 비용 잡으면 미지급된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부채 계정으로 인식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결산하는 날 현금의 실제 가액이 장부보다 5만 원이 많대요. 그러면 장부를 5만 원 늘켜줘야 실제 금액과 일치하게 되겠죠. 원인은 모른대요. 근데 현금 과부족에 있는 계정이 1년 동안 쓰다가 결산까지 몰라요라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모의고사 문제 풀었던 것과 똑같이 또 나온 거죠. 결산하는 날 이런 일이 발견됐대. 그럼 현금을 증가시켜줘야겠네. 왜 현금을 증가시켜요? 장부가 5만 원이 없단 얘기잖아. 실제가 많대. 그러면 장부는 붕괴고, 붕괴를 5만 원만큼 늘켜줘야 5만 원이 증가돼서 실제 금액과 일치하게 될 테니까. 근데 현금 과부족이라는 걸 잡을 필요가 없죠. 임시 계정은 기준에 잡았다가 결산 때 모르고 모르고 모르면 그때 떠는 거고, 얘는 아예 모르니까 결산하는 날. 바로 그냥 잡이익으로 털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자, 두 문제는 이렇게 수동으로 붕괴를 직접 해야 돼요. 자, 밑에 두 문제는 자동으로 돌릴 거고요. 두개 먼저 입력 먼저 해놓을게요. 누락하면 안 되니까. 자, 하나씩 넣어볼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을 잡아 봅시다. 12만 원. 근데 이건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이에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지급할 의무 성격의 미지급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두 번째 전표. 차변에 현금이 증가돼요. 모르긴 하지만 현금이 많긴 하거든. 많으니까 현금을 넣겨놔야지. 근데 중요한 건 이유를 몰라. 그러면 결산의 이유를 모르니까 바로 떨고 그냥 내년으로 해서 없는 것처럼. 잡이익으로. 만약에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를 붕괴하나? 이런 거 붕괴 안 하죠.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쵸? 말할 수 없네요. 제가 전 자격증을 강의하는 거지 실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붕괴는 대부분 안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이 잘 똑똑하니까 판단하시고.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저는 자동을 돌리러 가겠습니다. 자동 메뉴는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서요. 지울게요. 엔터 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메뉴가 열려요. 자, 한 개씩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대동단가하고 누르시고 1% 보충하는 거 똑같죠? 그럼 1%도 그대로 쓰되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충당금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불필요한 건 지울게요. 지워요. 그러면 금액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3 곱하 500원과 25만 9천원 얘를 그대로 결산 반영 띡 누르면 저 아래쪽에 판관비 카테고리 안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란에 보충할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서 잠시 뒤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자동으로 전표가 실행되죠. 그럼 두 번째, 기말상품 재고가 400이래요. 자,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할게요. 기말상품 재고액 찾으셨어요? 위에서 삭도르셋네다여 칸에 있어요. 그쵸?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400 넣으면 400을 제한 나머지 1억 2100만 원이 자동으로 매출원가로 발생이 될 겁니다. 전표는 두개 만들어질 거고요. 자,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정답 없음이야. 빵점 처리돼요. 전표가 있어야 돼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결산 붕괴 완료라고 뜨죠? 자, 그럼 믿고 아까 일반 전표 열었던 전표를 다시 열어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전표가 끌고 오죠. 121. 자, 매출원가 발생됐고요. 대손상각비랑 충당금은 각각의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채권에 걸리는 충당금으로 각각 설정이 돼서 결산 문제 네 문제는 이렇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마지막 문제 7번은 잔고조회 문제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5월 31일 현재 매입처 중에 주식회사 코스모스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닫을게요. 코스모스의 외상매입금. 코스모스라는 거래처만 봐야죠. 거래처 원장밖에 없어요. 이건. 자, 거래처 원장을 5월 말까지만 잘 여시고. 외상매입금을 보는데 코스모스도 줘야 하는 거 귀찮다 그럴 때는 그냥 엔터 쳐요. 그리고 코스모스를 찾아. 그 다음에 잔액에 대해 커서를 갖다 놓고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합시다. 180, 5만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답은 180,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6월 말 현재 상품 매출은 전기말 비교해서 얼마가 증가됐느냐. 전기말도 비교해야 돼.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차지해야죠. 당해 연도 매출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6월 말로 조회하신 다음에 6월 말 현재 상품 매출이 전년도 대비, 이두개 대비, 전년도 요거 단기 얼마 증가했어요? 3000이었지만 186이 됐으니까. 바로 넣어볼까요? 그러면 156. 060땡땡땡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맞아요. 마지막 4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이름과 금액을 물어봤네. 거래처를 또 알아야 되겠네? 거래처 원장밖에 없다 그랬죠? 4월 말로 잘 열어주시고 모든 거래처를 비교해야 되니까 토탈을 다 띄우세요. 그리고 잔액을 볼게요. 가장 많은 거래처. 자, 이렇게 헷갈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잔액이라고 하는 요 박스 있죠? 요걸 누르면 자동으로 정렬돼요. 많은 순서, 적은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럼 답이 지금 바로 눈에 지금 보이시나요? 해왕성 상사. 잔액은 거래처 이름과 금액을 넣어야 돼요. 자, 이름은 이거 오타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왕성 상사. 금액은 1350. 다 풀었거든요? 자, 그러면 전 이렇게 갈게요. 자, 이 장부조회한 모든 데이터들은 어떻게 입력하냐면, 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1번 자리에다가, 이렇게 내시는 거야. 2번 자리에다가, 이렇게. 근데 3번은, 거래처의 이름과, 이런 식으로. 그게 마지막에 장부 조회했을 때 프로그램에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객관식 문제를 풀었었죠. 이번 시간에는 뒤에 실기는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답안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장부 조회만 이렇게 직접 마지막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하시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른 다음에 이론 답안이 작성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여기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마지막에 최종 USB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지금은 저장하면은 에러가 떠요. 우리 USB가 없으니까. USB 저장하시고 마지막에 USB 빼서 제출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아래에 이거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98의 실무 문제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시간상 죄송해요. 제가 좀 빨리 풀었죠. 30분이 조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기는 조금만 속도를 내면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 15문제를 여유 있게 푸실 수 있어요. 빨리 풀수 있는 문제는 속도를 좀 내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제끼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한 문제를 5분 이상 잡아먹으시면 안 돼. 뭐 1분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서 보다가 한 번에 봤는데 이 문제는 아무리 고민해도 기억이 안날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패스하면서 정확한 문제를, 정확한 답을 정확하게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한 문제를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자, 그럼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까요? 감사합니다.